안녕하세요. 지금 라이언을 그리려고 해요. 제가 뒤늦게 라이언에 빠졌거든요. 한참 사람들이 라이언 너무 귀여워 할때 저는 그 약간 다른 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모티콘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카톡을 잘안 써요. 아, 뭔가 카톡으로 이렇게 몇 마디 할거 그냥 전화로 하면 되지 않나? 전화로 막 얘기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그리고 전화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더 좋고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지금 새벽 4시에 지금 녹음을 뜨다 보니까 약간 감성이 그쪽으로 갔네요. 사실 틸트 브러쉬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틸트 브러쉬가 뭔지, 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공간에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VR 그 체험장에 가시면은 VR 이렇게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 안에서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라이언을 원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멘트를 실까 했는데, 그리고 이미 제가 이 영상에서 그리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까지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제가 요새 재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예쁘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놓고 딱 봤는데도 아, 왜 이렇게 지루하지? 아, 너무 지루해.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쪽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언 캐릭터 중에 라이언 캐릭터 동작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맨 처음에 는 하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라이언이 하트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춤추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번에 최신에 나온 것 중에 라이언이 탬버린을 엉덩이로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모티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그 이모티콘만 날리 그냥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전 너무 보고 싶으니까 무조건 그 끝에는 자꾸 그 라이언 이모티콘을 계속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거 원래 저는 직장인이, 좀 이렇게, 라이언이 넥타이한 그런 모습 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했다가, 왠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맨살에 약간 넥타이 하면 좀 너무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뒤늦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19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늦게 목도리를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제가 또 크리스마스 관련된 VR 그림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이 3개가 있어요. 할로윈이랑 성탄절이랑 그리고 제 생일을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데 사실 이 3개는 정말 열심히 기다리긴 하는데 별일이 없더라고요. 뭐, 좀, 특별하다까진 아닌데, 가끔 이제 뭐, 한몇 년에 한 번씩 미친 짓을 하긴 하는데, 약간 사람이 충동적으로 뭔가를 저지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라이언이 그린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이언은 좀 약간 화려한 데서 있는 게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막 이렇게 패러디가 아니 퍼레이드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인형들이 뉴욕 상공을 막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걸 제가 사실 너무 그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걸 제가 만들어가지고 띄울 수도 없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나마 제가 좋아하는 라이온과 함께 퍼레이드를 한번 진행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거 라이온이 뒤에 보시면 여기 행성이 있어요. 행성보다 라이온이 지금 몇 배나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성이 저희 지구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보다 라이온이 더큰 거예요. 그래서 라이온이 한번 탬버리 한번 치면 지구가 멸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나요? 아무튼 저는 무조건 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큰 금돌이 같은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막상 집에 두면은 굉장히 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빠이빠이 할수 있는 뭔가 이런 느낌의 마크를 하나 그려주고 싶어가지고 왠지 아쉽더라고요, 그냥 보내주기. 그래서 인사를 하고 라이언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안녕. 꿈에서 보자. 안녕. 나는 해 뜨면 자겠네. 안녕.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